저는 서울 경찰직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경시생입니다. 일단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었는데요. 아, 야구를 하셨고요. 네, 언제까지 하셨어요? 중3까지 중3까지 야구를 쭉 하시다가. 그때다가 이제 여러 군데 수술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아, 이후에 고등학교 가게 되었는데 그럼 부상 같은 게좀 예, 있으셨던 좀 거예요? 심해가지고 그 아. 당시에 또 집이 또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당장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제 일을 하자 해서 이제 일을 취업을 하고 바로 취업 전선으로 예, 가시고.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될 때까지 정말 일만 했어요. 다른 거안 하고 일만 해서 안정이 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네, 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, 늦더라도 후회할까 봐 네,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궁금한 게 뭐예요? 누구나 기본수를 듣게 되면 그 네. 다음 기출을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. 병행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알겠어요. 네. 기본소 회독 후에 기출 병행 회독 문제풀이 방법. 자, 말씀을 드릴게요. 공부가 일단은 뭐제 채널 같은 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져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공부를 머리에 집어넣은 지식을 넣는 과정과 이 지식을 빼서 쓰는 과정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내가 기본서랑 기출문제가 있어요. 기출문제집. 그다음 그냥 일반 문제집 있어요. 예상 문제집. 어떤 순서로 봐야 될까요? 세권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뭔가요? 기본서라고 봅니다. 기본서. 네. 틀렸어요. 이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기출문제집이고요.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은 보면은 또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. 문제랑 해설로 이루어져 있죠. 네. 문제랑 해설 중에 뭘 봐야 될까요? 문제를 막풀 수가 없어요, 현재는. 내가 문제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잖아요. 네. 근데 해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기본서의 일부예요. 그런 느낌이 약간 오세요. 해설 한번 떠올려 보세요, 아무거나. 예를 들어서 뭐 국사 같은 거 보면 한국사나 이런 거 보면 아까 한국사 있었는데 한국사의 밑에 보면 답안지에 있는 서술들이 기본서의 일부잖아요. 얘를 옮겨 놓은 거잖아요. 아, 네. 그죠? 그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기본서를 읽으면은 시험에 나온지 안 나온지 알 수가 없죠. 근데 기출 해설을 읽으면 뭐가 되냐면 시험에 나오는 기본서를 읽는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이걸 읽고 그 후에 근데 기출문제 해설을 바로 읽으면은 순서가 없어서 문제가 랜덤이니까 헷갈리거든요, 되게.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드시 옆에 기본서 목차를 펼쳐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. 아, 요 부분 조선시대 때는 문제가 뭐가 나오는구나. 신라시대 때 사회생활 문제가 뭐가 나오는구나, 이렇게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면서 처음에는 해설만 읽으신 거예요, 해설만. 해설을 어떻게 읽냐면은 지금 집에 가서 인강을 바로 듣지 마시고 과목마다 3일 딱 잡으세요, 3일. 3일 잡고 해설을 두번 읽으세요, 그냥. 두 번인데 어떻게 읽냐면 갈수록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두 번인데 처음에는 하루 만에 한 번. 두 번째는 이틀에 한번 이렇게 꼭 읽으세요. 가능하시겠어요? 네. 이거 하시고 인강을 들으셔야 돼요. 이거 하시고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책을 보는 순서는 기출문제 해설을 제일 먼저 보시고 그 후에 기출 문제를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해설은 문제가 있어야 해설이 되는 거니까.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시에 보는 거죠. 해설 읽고 문제를 읽으면 아,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런 거구나. 이렇게 아시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 하나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인강 듣거나 기본서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 해설을 최소한 3일을 놓고 두 번을 꼭 보세요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야만 아, 어느 정도 감각이 생겨요. 봤던 거네? 이러면서 기본서에서 볼수 있고, 이건 한 번도 안본 거네? 이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렇게. 3일 만에 뭐 5번, 6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, 이런 거예요, 그냥.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, 한 번을 빠르게 다 봐서 무슨 말이 써 있구나, 라는 느낌을 아는 게 중요해요. 왜냐면은, 원래 항상 모든 거를 알려면은, 내가 뭐 지식을 습득하려면 이걸 알아야 나한테 습득이 될거 아니에요, 그죠? 알아야만 습득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강의할 때한 번에 다뭐 하는 거냐면 이 지식을 아는 과정과 이해하는 과정과 암기하는 과정 한 번에 다 하는 건데 그건 불가능해요. 모든 일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, 그죠? 공부의 절차는 지식을 입력할 때세 개로 나눠야 돼요. 한번 적어보시겠어요? 처음엔 친밀함이에요, 친밀함. 아는 것. 이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해. 세 번째 암기예요.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학원의 인강은 이거 한 번에 다 하잖아요. 처음 듣는 말이네? 아, 이제 좀 알겠네 하면 갑자기 외우라고 시킨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외울 거는 계속 쌓이고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공포심 많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나눠야 돼요.
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큰 지식을 한 번에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,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예요, 이렇게. 쌓아나가는 느낌으로, 대신에 완결성 있게. 한 번에 빨리 전체를 다 본다는 느낌,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나 여러 번 돌린다가 돼야지, 그냥 한번쭉 보고 시험 칠래라고 얘기를 하면은, 그때는 머리랑 엉덩이 두 개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 빨리 될 거고,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, 그거는. 최저효율의 방법이니까, 아시겠죠? 어떻게 하면 네. 된다고요? 빠르게 여러 번 본다. 대신에 책을 본 순서는 뭐다? 기출 문제집 해설부터 먼저 본다. 문제집 해설, 문제 이렇게 동시에 같이 보는 거예요. 해설을 먼저 보게 되지만, 해설을 읽다가 뭐에 대한 해설인지 모르면 문제집을 보셔야겠죠? 이런 느낌인 거예요.